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목이랑 코랑 귀랑 지금 다 부으셨다고요? 아, 지금 일단 목소리가 좀잘안 나오시네요.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그저께쯤 저녁부터.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네, 일단 염증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 눈도 지금 좀 부어 있으세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아, 크게 보세요. 아, 네, 아, 아유, 많이 부으셨네. 자, 귀도 좀 볼게요. 코도 이 위에 불빛을 비춰가지고 혈관들을 좀 볼게요. 아, 많이 부으셨다. 네. 그렇네요. 일단 열을 한번 재볼까요? 조금 있네요. 한 번만 더 재볼게요. 열이 좀 나시는 걸 보니까 일단 목 감기, 코 감기가 동시에 좀 세게 온것 같고요. 이제 그 감기로 인한 증상들 때문에 이제 몸 안에 염증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강하게 증상이 나타나서 연결되어 있는 귀까지 지금 붓고 보면 지금 눈도 살짝 부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사를 한대요. 이따가 맞고 가시고 약도 처방을 해드릴 건데 지금 코랑 목이 동시에 이렇게까지 많이 부어 있으면 말하는 건 둘째치고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즉각적으로 붓기를 내려주는 방법이 저희 병원에 있어요. 오늘 조금 쉬는 날이세요? 댁으로 돌아가면 좀푹 주무실 수 있어요? 내일 아침까지? 그러면 한번 해드려 볼게요. 왜냐면 이게 조금 맞고 나면 잠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다시 업무하러 가시거나 학교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요런 방법은 사용해드리지 않는데 지금 쉬실 수 있다고 하니까 코를 좀 집중적으로 붓기를 낮춰볼게요. 요 콧잔등 쪽을 살짝 건드려서 붓기를 낮춰주는 특이한 방식인데요. 약을 살짝 얹은 다음에 거기를 좀 다양한 도구로 톡톡톡톡 건드려주면 붓기를 좀 빼주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드리고 집에 가셔서는 약 드시고 좀푹 주무셔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약을 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콧잔등 여기에다가
조금 축축하죠? 여기 이렇게 약을 조금 묻혀서 이렇게 해주고 이게 잠깐 시간이 필요해요. 요 약이 흡수된 다음에 두드리는 게 좋아서. 그래서 일단 목 붓기도 좀 내릴 수 있는 거 한번 뿌려드릴게요. 그 우리 왜 양치 못할 때 좀 이렇게 구강 스프레이 뿌리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치약향 같은 민트향 같은 거 나면서. 자, 아 해보시고. 천천히 한번 침 꿀꺽 삼켜보세요.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조금 침을 모았다가 꿀꺽. 좋아요. 아프죠? 많이 부어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흡수되는 동안 귀에도 좀 해줄 건데 이걸로 귀 겉에 쪽이랑 안쪽이랑 다 살짝 발라줄 거예요. 일단 겉에 쪽을 먼저 바르고 코 쪽 두드리는 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안쪽 조금 발라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걸로 귀 겉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습도 되면서 진정 효과가 있는 연고 같은 건데 이렇게 립밤처럼 나온 거. 귀 이런 굴곡에 조금 바르고 싶도록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별 느낌은 없. 로션 바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씩 더. 조금 조금 이따 바르고. 자, 이제 두드려 볼게요.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로 먼저 천천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 좀 느낌이 어떠세요? 보통 이렇게 한 단계만 해도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 조금 완전히 뻥 뚫리진 않아도 네. 여쭤본 이유가 첫 번째 거를 하고 났는데 아무 차이가 없으면 사실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도 효과가 없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네, 이 방식이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여쭤본 거고 첫 번째 방식에서 그런 느낌이 드셨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해가지고 좀 붓기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단단한 도구인데 이렇게 단단한 고무예요. 그냥 우리 왜 반사신경 볼 때 이렇게 무릎 망치 같은 거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거 같은 고무 재질인데 이걸로 한번 이런 식으로 두드려 볼 거예요. 혹시 좀 아프거나 제가 살살 두드리고 있긴 하지만 통증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 코 겉부분에 괜찮아요? 계속 해볼게요. 뚫렸어요. 그쵸? 약간 효과가 있죠? 그러면 휴지 한 장 갖고 계세요. 이제 뚫리면 좀 콧물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좀 순환이 된다는 뜻이니까 다음은 자 이렇게 칫솔 모양 생겼는데 아주 부드러운 소리예요. 이걸로 살짝 톡톡 두드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버티세요. 콧물 나죠. 자, 일단 기록을 좀 해놓을게요. 고무 도구를 사용했을 때부터 코가 뚫렸고, 그리고 지금 솔 형태. 이제 건드리는 도구로는 마지막인데, 아까 우리 목구멍 살펴봤던 같은 서랍자예요. 이걸로 살짝 보세요. 좀 훨씬 좋아졌죠? 자, 잠깐 눈도 좀 붓기가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아까보다 확실히 조금 줄어들었어요. 눈 붓기도 내려갔고 혈관도 조금 아까만큼 많이 보이지 않고 각적인 효과가 잘 나오고 있네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이 코라도 좀 내려가면 조금 숨 쉬는데 좀 용이해지니까, 이게 붓기가 많이 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고통이 보통은 목이거든요. 침 삼킬 때도 아프고 음식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 목은 이제 드시는 약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조금 따끔따끔 아플 거예요. 근데 코까지 같이 부어있으면 이제 코가 숨을 쉬어야 할 것까지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먹거나 삼키는 것 이외에도 숨을 쉴 때마다도 목이 계속 아팠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조금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귀 안쪽에도 살짝 좀 발라볼 거예요, 이거. 귀에서 느껴지던 열감 같은 게 현저히 좀 내려갈 거예요. 아까보다는 조금 붓기가 내려갔네요. 오일치 처방해 드릴 거예요. 붓기가 좀 심하셔서 3일치 말고 5일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일치 다 드시고 증상이 남아 있으면 병원 한번더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 정도? 다행이네요. 한 1시간 정도 뒤부터 좀
좀 졸음이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푹 아침까지 주무시면 돼요. 그래야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가서 주사 한 대 맞고 가시고요. 주사가 한 대가 아니겠구나. 네, 주사 두 대네요. 두 대 맞고 가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네, 다음에도 또 이렇게 붓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와주시고요. 약 끝까지 꼭 다 잘 챙겨 드시고 식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목이 많이 부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는 죽이나 이런 부드러운 것들로 좀 식사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환자분. 오늘 주사 두 대 있으신 거 맞으시죠? 네, 주사 귀에다가 넣을 거예요. 조금 따끔합니다. 자, 따끔. 반대쪽도 할게요. 따끔. 네, 다 나셨고요. 요거 살짝 요렇게 문지르시고 네, 나오셔서 가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